모두들 털하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불법 웹툰 문제가 심각한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너무 많이 얘기하죠. 네. 닫기 힘듭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힘들어지는 게 불법 웹툰 문제예요. 저희 채널에서 꽤 많이 얘기한 이슈이긴 하지만 여전히 네. 문제는 크고 대응은 적다 늦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밤토끼 운영자 몇 년 전에 잡았었고 소기의 성과들은 있습니다. 네. 근데 산발적인 수사 검거가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계속 있었고 계속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에 좀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제목에 적어놓은 게 만협, 네이버, 카카오, 정부, 국회가 뭉친다 라고 말을 해놨어요. 자,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일단은 작가를 대리하는 집단과 제일 큰 플랫폼과 네. 정부와 국회. 오케이. 네. 네. 그래서 문체부랑 만화가협회 그리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연석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연석회의가 뭐냐면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뭐가 문제고 뭐가 안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입법부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에서는 아 그래요? 그럼 행정부의 얘기도 들어보고 네네. 실제로 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럼 부족한 게 뭔지 당신들이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해법을 가져와라. 그리고 다시 이제 민간 쪽이랑 얘기를 나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연석회의는 조금 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포멀하지 않은 느낌인가요? 자유롭게 할 얘기 다 해라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약간 할 얘기 다 해라에 가깝고 네네네. 이제 연석회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네. 이제 실무자 회의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오, 네네네. 네, 그래서 실무 단계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지속적으로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한 협의를 약속했고 지속하고 있고요. 네, 작가님들은 항상 이 분노하시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얘기.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네. 그래서 만화가협회의 불법 웹툰 대응 TF가 있어요. 네. 이 태스크포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웹툰 유통을 단순히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사이버 범죄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그렇죠. 절도죄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나서거나 아니면 해외 수사 공조를 얻을 때도 우리 물건 훔쳐간 거를 잡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대도가 아니고서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작가들을 피해를 다 모으면 굉장한 도둑놈들이지만 이거를 개별 건건으로 넘어가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단위에서 움직이기가.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이버 범죄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왜 사이버 범죄냐? 불법 웹툰에서 광고하고 있는 것들이 사이버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작권 침해 관점의 대응도 필요하지만 해외에서 수사 공제를 얻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 도박 사이트라거나. 네. 각종 불법 사이트 광고가 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확장될 수 있는 사이버 범죄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심하게는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연결고리를 선차단하는 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이거는 이제 명분이 서죠. 네.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온라인상에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은 한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어둠의 생태계도 빛의 생태계랑 똑같이 일단 사람이 모이는 장이 필요하죠. 그렇죠. 거기에 웹툰을 불법으로 공유한다는 건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콘텐츠예요. 그거 보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보러 왔다가 불법 약물, 불법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옮겨와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둠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에 되게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얘기를 꾸준히 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부가 대응을 한 거예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TF에서는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이버 범죄 협약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이버 범죄로 놓고 우리가 이거는 국제 수사 공조를 좀 용이하게 하자라는 네네. 협약이에요. 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면서 여기에 불법 웹툰 문제를 같이 끼워서 넣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되게 긍정적으로 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네. 부다페스트 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전 세계가 합의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이버 범죄 종류 이것이다. 네. 거기에 불법적으로 웹툰을 공유하는 것도 집어넣자.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언어키님 말씀대로 그런 사이트에 마약 문제가 엮이게 되면 미국 같은 마약에 민감한 국가들까지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사를 할 때 막히는 부분이 저작권 의식이 아직 낮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되게 심각한데 문제가. 네네네.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라고 답변이 와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설명을 그렇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죠. 근데 마약 문제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지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약뿐 아니라 예를 들면 소아성애 같은 네. 식으로 엮이게 되면 갑자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이죠. 그렇죠. 그 맥락에 넣자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같이 넣어서 이렇게 불법적인 광고를 해서 먹고 살고 있는 기생하는 사이트들을 박멸하자라는 데에 힘이 좀 모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외교부 그리고 행안부 경찰에 있는 행안부
문체부 그리고 뭐 과기정통부 이런 곳들이 실무 주무 부처들이 네. 다 이제 모여서 아, 그래 이런 문제가 있군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안을 좀 내놓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국제 수사를 좀 공조받기가 쉽고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해서 좀 프로세스를 막 정립해 나가는. 네네. 네. 그래서 작년 12월에 문체부랑 완화가협회 김성수 의원실뿐만 아니라 행안부 그리고 외교부 이런 부처들이 다 모여서 자료 공유를 이미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그 필드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나서서 어떤 문제를 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고 있는 것인가 이것까지 파악이 됐으니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움직임이 있었다 네. 정도. 불법 웹툰 사이트 여러분들 불법 웹툰이 아니죠. 불법 웹툰 사이트죠.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얘기는 맨날 나오기 때문에 좀 지루해 하시거나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거 관련해서 문제다라는 건 다 공유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그냥 찍먹으로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